안녕하세요. 공예를 나눠지 파헤치는 멸리르 채널의 조나모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빔 각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순차적으로 세팅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각 부위별 명칭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카이빔 장비는 썬스타고요. 모델명은 KM76 버전입니다. 오늘은 이 버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위가 토끼발 또는 누름채라는 부위입니다. 이 폭만큼 실제적으로 가죽이 PR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세팅해놓은 누름쇠의 폭은 45mm 폭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가 누름쇠 상하 간격 조절 레버인데요. 이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누름쇠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누름쇠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누름쇠 상하 간격 조절 레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PR되는 가죽의 두께를 조절하는 부위라 보시면 되고요. 누름쇠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죽이 얇게 PR이 되고 누름쇠가 위로 올라올수록 두껍게 PR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누름쇠 손잡이입니다. 이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PR밥이 올라올 경우 또는 가죽이 구멍이 날 경우에 누름쇠 손잡이를 위로 올려서 가죽을 중간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부터 PR을 하고 싶을 경우에 가죽을 중간에 넣어놓고 누름쇠를 내려서 PR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칼날입니다. 칼날은 최소폭으로 좁아질 때까지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칼날을 잘 갈아주셔야 PR이 매끄럽게 되고 층이 없이 PR이 됩니다. 다음 부위는 PR 가이드 또는 조깃대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이 조깃대를 좁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좁은 폭으로 PR이 되고요. 넓게 잡아주시게 되면 넓은 폭으로 PR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위는 연마숫돌인데요. 이 연마숫돌은 칼날을 갈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마숫돌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이 부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게 되면은 연마숫돌이 회전을 하지 않고요. 이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소리가 나게 돌려주시게 되면은 연마숫돌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카이빔 각부 명칭에 대한 1편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부 명칭에 대한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